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소위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 문정권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롱성 같았던 문정권의 정치적 기반에 여기저기 금이 가는 양상입니다. 문정권은 야권으로부터 주로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지지층에 금이 가고 이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정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문정권의 우호 세력으로 평가되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 최근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법치 부정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동조의 댓글을 단 것이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동조의 댓글 내용들도 원문 못지않게 문정권의 위법과 위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직이 아닌 현직 판사들 내부에서 이같이 정권의 불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정권 비판은 법원이 현 정권의 불법적 행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띱니다. 또한 이것이 언론을 통해 퍼짐으로써 소식을 접한 국민들에게 정권의 불법성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권의 법치 부정 행태가 정치권과 거리의 외침에서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들, 그것도 진보 성향 판사들 사이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도의 현실 인식이 남아있다면 등골이 오싹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법부 현직 판사들의 이 같은 인식은 정권의 합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상황도 현 정권의 위협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등 현 정권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동조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정책에 대한 지지나 윤 총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그걸 빌미로 정권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텐데, 기대했을 목소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과 고도를 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내 극히 일부 검사들의 경우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 고립되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내의 이런 단합된 분위기는 검찰 조직 이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유지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사고 현 정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이러한 분위기라면 1월 8일 추미애 인사로 검찰 내 꽃보직을 차지한 이성윤 등 검찰 간부 검사들이 거꾸로 검찰 조직 내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의 대학 후배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내려온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이 그간 진행해온 정권 비리 수사를 어떤 형태로든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려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중간 간부 검사들이 보란 듯이 경찰 본청을 상대로 하명수사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주로 예상되고 있는 수사실무 검사와 중간 간부 검사 교체를 앞두고 증거 확보를 위해 서두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그만큼 검찰 조직 내에서 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문정권 이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을 옹호하는 참여연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공동집행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데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허위를 연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15일엔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도 문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모두 문재인 정권의 범지지층에 속했던 인물들이고 진보 진영 내에 나름 영향력이 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 이들의 이탈은 문정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진영 내 오피니언 리더급의 이탈 도미나는 그 정권에게는 위험한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사들, 검사들, 진중권 교수,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이 문 정권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입니다. 문 정권이 불법과 부도덕성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그간 그것을 가려왔던 쇼의 정치가 끝나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정권은 쇼의 정치가 통할 수 있는 임기 전반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그 뒤를 이을 국정 각 분야에서의 실적은 뚜렷이 드러나는 게 없고 그간 가려져 있던 정권의 불법 의혹과 부도덕성, 위선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은 문 정권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를 1호 지시로 내세웠지만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로 늘었고 부패 없는 정권이라고 자평했지만 문재인의 최측근 유재수, 윤기근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엔 사찰 DNA가 없다고 선전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이 한국당 지자체장 후보를 허위 첩보로 낙선시키는 데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최대 치적인양 내세웠던 남북관계는 오히려 문 정권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고 최대로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은 임기 초반에 쇼가 끝나자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임기가 2년이 채안 남은 문 정권이 그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의 국정을 180도 턴해서 올바로 펼칠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까지 문 정권의 편가르기식 국정운영 상황을 볼때 연목구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문 정권으로부터의 지지층 이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